그렇고, 즐거울 때도 그렇고. 눈물도 많이 흘렸고. 제가 아침부터 괜히 할머니 또 고향 생각나게 만들어드렸네요. 아니요. 누가 밀려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항상 품어있는 병과 같은 그런 뭉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밀려든 뭐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기분이 나쁘든 좋든 항상 나는 그걸 포부에 품고 있으니까 내 이름을 왜 사가지고 그냥 할머니 두고 드시라고. 그 놔두세요. 제가 옮겨 드릴게요. 아니요. 안에 여기 무거워요. 그거. 아니 이렇게 괜찮아요? 드리겠습니다. 할머니 저희 가볼게요. 네, 네. 가요서. 네. 저기 아가씨도 와보니까 백년도 네, 괜찮아요. 네 할머니. 네. 가볼게요. 네, 건강하고 네. 네. 하는 일이 모두 다 수고 잘 돼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어딜 가나? 네. 네. 비극의 역사가 빚어낸 아픔을 평생의 한으로 껴안고 살아온 나날. 풀릴 길 없는 애달픔은 오늘도 그리움으로 쌓여갑니다. 북으로 간 딸의 사진이 있을 텐데 그땐 다 피난 나와서 살면서 사진도 하나도 못 찍었댔어요. 네 살라도 사진으로 남아 있었으면 네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. 없어요.